안녕하세요. 이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SI 7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에스의 7계층은 오픈 시스템 인터 커넥션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시스템입니다. 오픈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자체가 가져다 준 의미는 뭔가 그 동작 내부가 숨겨져 있지 않고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개되어 있냐 하면은 인터커넥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인터커넥션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했을 때이 상호 연결된 이상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를 이것에 관한 오픈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상호 간에 시스템들 간에 어떤 인터넷 연결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때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뜻으로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뜻을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은 종류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들 간의 상호 통신을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 계층을 구성해서 개발한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기종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동일 기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상호 통신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위한 오픈 시스템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의 7계층은 개념적인 모델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현을 한게 아니라 다른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무언가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구현을 할때 참조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구현할 때 참조 모델로서 사용을 합니다. 각 계층은 하위 계층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위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SI 7계층은 이렇게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레이어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드가 되어 있고 총 7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계층은 상위 반대로 이 계층은 상위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 상위 하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예를 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이 상위 계층을 위한 헤더와 혹은 이 데이터 뒤에 붙는 트레일러가 붙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하위에 있던 계층이 상위로 데이터가 올라갈 때는 이 해당 계층에서 사용했던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를 하고 이 데이터만을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 갈 때는 헤더와 트레일러가 붙는다. 반대로 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 데이터 올라갈 때는 하위 계층에 사용했던 헤드와 트레일러를 제거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데이터 내려가서 헤드와 트레일러 붙는 경우를 캡슐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위 계층에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 올라갈 때 자기가 임의로 붙였던 헤드와 트레일러를 제거하는 과정을 역캡슐화라고 합니다. OS의 7계층은 물리적 영역과 맞닿아 있는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프레젠테이션, 응용 계층 혹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구성이 됩니다. 각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1계층은 물리적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전기적이고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그 물리계층의 어떤 재질,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 물리계층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 랜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랜선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랜선이냐 혹은 뭐 광섬유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냐 혹은 뭐 우리 USB 연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조금 다르죠. 네, USB 연결 때의 물리적인 연결은 또 조금 다를 겁니다. 무선일 때도 또 다르겠죠. 이때는 또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네, 이거에 따라서 물리계층의 특징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유선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종류, 무선인 경우는 무선 주파수 링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밖에 핀 배치, 전압, 물류권,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어떤 연결 종류에 따른 특징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디지털 데이터를 물리계층에 매체 전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A와 B가 물리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 A가 A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겠죠. 예. 디지털 데이터를 이 물리 계층에 실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변환이 필요할 거예요. 네. 변환한 다음에 이 물리 계층으로 그 데이터 전달하고 반대쪽 스테이션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가지고 예,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다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장애 발생 시 물리적 연결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케이블에 단선은 없는지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전원은 제대로 공급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로는 허브와 리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스테이션과 B 스테이션이 있다면 이 가장 하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바로 위의 계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데 예,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됩니다. 이때 이 계층에 데이터를 보낼 때 프레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물리 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 이 스테이션과 이 계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주소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주소를 맥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이 고유의 주소를 가져야 여러 개의 스테이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C가 있다면 B로 보내는 것인지 C로 보내는 것이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스테이션별로 고유의 주소, 맥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수신 노드에
숨쉬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흐름제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즉, A는 빠르게 보내는데 B가 느리게 받는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A에서는 계속 빠르게 보내지만 B에서는 계속 느리게 받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만큼 보냈지만 B에서는 이만큼 받는다면은 못 받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받는 쪽의 속도에 맞춰서 A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흐름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지의 스탑 앤 웨이트, 슬라이드 윈도 같은 게 있습니다. 스탑 앤 웨이트는 상대의 데이터를 보내고 상대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다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멈췄다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받으면 다시 보내고 이런 방식 스탑 앤 웨이트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윈도우의 크기를 정해서 크기만큼 보내는 방식을 슬라이드 윈도우라고 합니다. 신호 간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선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션 A와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때 A에서 B로 한쪽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양쪽에 동시에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한쪽에서 보내는 동안에는 상대 쪽에는 받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송이 다 끝나면 또 반대로 반대쪽에서 또 보내고 그걸 받는 쪽에서는 또 기다리고 하는 식으로 회선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이 오류를 검출을 하고 그리고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전송을 요청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전송 과정을 Automatic Repeat Request ARQ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재전송을 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직접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FEC, Forward Error Contro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링크 계층은 세부적으로도 좀더 나누면 매체 접근 제어, 맥 계층과 논리지 연결 제어, LLC 계층을 나눌 수가 있고요. 관련 네트워크 장비로는 브릿지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 그다음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하게 되고요. 논리적인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전송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는 여러 노드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들 사이에서 패킷을 어떻게 전달할지 경로 설정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게 내가 A라는 스테이션에서 B라는 스테이션 데이터 보낸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패킷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유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어떤 경로로 보내는 게 A에서 B로 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이냐를 계산을 해서 경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외 혼자 제어 기능이나 패킷의 분할 및 평화, 인터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고요. 관련 네트워크 장비로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전송 계층은 송신 측의 프로세스와 수신 측의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 주소 및 포트를 지정할 수 있고, 네. 연결 제어, 오류 복구,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까 3계층에서는 경로 설정을 할수 있도록 각 노드를 지정할 수 있는 논리적 주소를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계층에서는 이런 주소 외에 포트라는 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션에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트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노드가 있다면 이 A라는 노드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라는 걸 부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할수 있는 거고
그 상위의 전송 계층에서는 이 A라는 노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포트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1번 포트, 이 어플리케이션은 2번 노트. 이렇게 포트를 달리 지정함으로써 해당 노드에 해당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쪽 노드에도 B라는 노드가 있고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는 뭐 5, 6이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1번에서 6번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네, 이런 연결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노드 주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포트는 얘는 1번, 얘는 6번.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은 A라는 A 주소의 포트 1번이 B를 주소에 포트 6번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복구하거나 너무 데이터 상대쪽 노드가 데이터를 요 연결상에 네트워크가 분비게 됐을 때 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요. 예, 아까 방금 전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단위로 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커널의 시스템 콜을 통해서 상위 계층의 기능을 제공하고요. 가장 잘 알려진 전송 계층 구현 사례가 TCP IP라 보시면 됩니다. 5계층은 세션 계층입니다. 연결된 노드 간에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요. 세션을 설정하거나 동기를 하거나 대화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통신 양단의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서로 잘 되었다는 의미로 동기점이라는 것을 제공하고요. 이 동기점이 설정된 이후에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동기점 이후의 데이터만 복구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를 쭉 전달하게 되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뭐 네 개로 쪼개져서 전달된다. 근데 이 두 개는 잘 전달하고 했어요. 동기점을 설정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부터 쭉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설정된 동기점 여기까지는 다 보냈다라고 했던 이 동기점 이후에 것만 다시 보낸다는 거죠. 대화 기능은 데이터 전송 기능을 의미하고 신뢰성 있는 보장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기점을 부여하면서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6계층은 표현 계층입니다. 예, 이 표현 계층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네. 만약에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겠죠. 좀 더 비유를 하자면 A라는 스테이션과 B라는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A라는 사람은 영어로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한국어로 얘기한다. A라는 사람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현 계층에서는 난 이 사람이 영어만 할 수 있다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한국어로 얘기했을 때 이거를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역할을 표현 계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서의 뭐 영어냐 한국어냐 이런 거의 의미는 데이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인코딩이 되었냐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인코딩 파일을 다양한 형식의 인코딩 방식을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ASCII와 같은 형식 변환을 해서 서로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예제를 좀 더 몇 가지 읽어보니까 여기 영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사람은 이제 일본어다. 네. 여기는 한국어다. 서로 모를 테니까 이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바로 ASCII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일본어를 ASCII로 보내고, 예, 네, 그럼 B는 ASCII가 아니라 얘를 영어로 보낸 거죠.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로 보내고, B는 이제 세계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얘는 영어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죠. 그걸 다시 코리아로 바꿔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영어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ASCII 코드 같은 게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데이터 암호화 해독 기능, 압축 및 해제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응용 계층에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응용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메일, 웹 서비스, 원격 접속, 파일 접속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일단 전송 단위를 보시면은 5, 6, 7 계층은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4 계층은 세그먼트, 3 계층은 패킷, 그 다음 2 계층은 프레임, 1 계층은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요 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일단은 네트워크 카드가 필요하겠죠. 네, 네트워크 카드에 랜선을 서로 상호 연결을 하고 혹은 무선 랜카드를 연결해서 무선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라고도 부르고요. 네트워크 아답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랜 환경에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카드를 보통 랜 아답터, 랜카드라고 부르죠. 네. 이런 네트워크 카드는 그 OS의 7계층에서 1계층과 2계층의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맥 주소라고 하는 고유 주소 지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카드는 ISA 방식이나 PCA 방식을 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드들이 마더보드에 네트워크 카드가 통합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혹은 이제 PCI 파이어와이어, USB, 썬더볼트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네트워크 카드를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카드는 그 연결 속도, 전송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카드가 있으면 각 네트워크 카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이 케이블은 네, 꼬임선,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 꼬임선이죠. 우리 컴퓨터 연결에 연결된 그 케이블을 칼로 한번 뜯어보시면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지금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 와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광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꼬임선 케이블은 신호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선이 서로 꼬여진 형태의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데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정도의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동축 케이블은 가정에 들어오는 그 케이블 팁 있죠? 예, 거기에 들어오는 선이 동축 케이블입니다. 광섬유는 유리섬유나 유리이네요, 유리. 유리섬유나 플라스틱 섬유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 3.3GHz에 해당하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서 전송속도는 1기가 이상으로 매우 빠릅니다. 그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적 간섭에서 자유롭고 오류 발생에 적다고 합니다.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는 지금까지 랜선은 케이블은 이렇게 1대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허브는 여러 노드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타형이라고 하죠.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간편하게 에너지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장치에서 보낸 패킷이 이 장치가 A라는 장치가 B라는 장치로 보낼 패킷을 보낼 때 바로 이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다 장치를 브로드캐스트하게 돼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스위치라는 걸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고 해당 내가 보내고자 하는 노드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토크 장비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토크 장비는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리피터는 A라는 스테이션과 B라는 스테이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은 데이터 신호가 감쇄,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깨지게 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연결된 피지컬한 그 연결이 매체를 뭘 사용에 따라서 얼마나 멀어져 간선이 발생하냐가 달라지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스티드 페어, 꼬임선 연결 같은 경우에는 100m 정도라고 했었죠. 이게 넘어가면은 이 감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보다 더 긴 거리로 데이터를, 만약 200m를 내가 커버하고 싶다 한다면은 중간에 이 리피터를 둬서 100m, 100m 이런 식으로 리피터를 둬서 전송할 수 있는 거리를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피터는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 C-Base5라는 케이블을 이용한다면은 최대 전송 거리가 500m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2.5km까지 연장할 수가 있겠죠. 네. 리피터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네, 여기가 이제 500, 500이라면 1km가 되겠고 세 개라면은 하나 더 추가되니까 1.5km. 리피터 두 개라면은 1.5km, 세 개라면 2km, 네 개라면 2.5km가 되겠죠.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세그먼트 연결할 때 맥 주소를 보고 해당 포트로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하지 않고 브로드캐스트라 다른 말이 플러딩이란 말입니다. 모든 포트에 데이터를 보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려고 하는 해당 포트에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는 각기 독립된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하고 통신 개편기를 목적지에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경로서자 데이터를 포워딩한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대 쪽에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네트워크 안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예, 그때 중간에 라우터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우터는 이런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낼 때 이렇게 보낼지 이렇게 보낼지 이렇게 보낼지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라우터가 경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경로 설정할 수 있고 무엇을 보고 경로 설정을 하냐,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지를 보고서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해당 목적지를 보내려면은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냐 그 정보가 적혀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경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라우팅하는 방법에는 동적 라우팅과 정적 라우팅이 있어요. 정적 라우팅은 사전에 정의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경로 설정하는 거고요. 동적 라우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가 바뀌게 돼요. 그걸 동적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일단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네트워크는 이더넷이고 이 네트워크는 광섬유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더넷과 광섬유는 서로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 방식도 다르겠죠. 그래서 중간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서 이 통신 방법을 호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게이트웨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여러 대가 있을 때 이들이 연결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냐 이런 걸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스테이션이 모두 이렇게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이제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버스형은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버스를 공유를 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버스죠. 중간에 요 연결의 끝에는 이제 종단기랑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서 데이터가 이제 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링형은 원형으로 스테이션을 이렇게 묶는 거를 링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전송될 때 이 링을 따라서 데이터가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A가 B로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 중간의 노드도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망형은 연결된 노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 예, 그게 지금 망형이고요. 그럼 여기 있네요. 스타는 스타형, 버스형, 링형.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 설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방식을 보시면, 이더넷 방식이 대표적인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랜, 로컬 통신을 위한 랜, 대도시 단위 통신을 위한 맨, 광대역 단위 통신을 위한 완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되고요. 1983년도에 IEEE 802.3으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통신 시작하기 전에 연결 설정이 불필요한 비연결 모드이고요. 프레임을 전송하다 손상되더라도 이를 검출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오류 제어 기능을 이더넷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위 계층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버스 혹은 스타형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전송 속도는 10메가, 기본 10메가에서 기가비트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요. 비동기 진열 방식과 부화 방식으로 비동기식 진열 방식을 사용하고 부화 방식으로는 맨체스터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맥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주소의 길이는 48비트 이르러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맥 주소와 포함하는 헤더가 14바이트, 그리고 최대 전송할 수 있는 1500바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로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게 붙게 돼요. 전송 매체는 동축 케이블이나 UTP, SDP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더넷은 반이중 통신을 지원합니다. 즉 한 노드가 데이터 전송하고 있을 때는 반대쪽에 데이터 보내지는 않고 받기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송이 끝나면 또 반대로 상대가 다시 데이터를 보내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반이중 통신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 모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쪽에 보내는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예. 전이중은 보내는 사이에 데이터를 양쪽에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전이중인데, 반이중은 한쪽에 보내는 사이에 동시에 보낼 수는 없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CSMA CD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반이중 통신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현재 상대방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거든요. 감지하고 있다가 아무도 이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식을 CSMA CD라고 합니다.
전상 속도는 10m, 100m, 1기가 등 지원을 하고요. 2와 5라는 숫자는 동축 케이블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일 때는 200m, 5일 때는 500m 전동 거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좀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보시면 이렇게 용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가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앞에 10은 전속 속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뒤에는 케이블의 종류를 의미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베이스는 베이스 밴드냐 브로드 밴드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베이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변경할 필요 없고 디지털 신호를 바로 전송 매체 그대로 보내게 되고요. 브로드 밴드일 때는 여러 개의 다른 주파수를 변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CSMA CD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CSMA CD는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회선이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지 감지를 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냈는데 동시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방식 자체가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데이터 얘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보는 거죠. 데이터 여기가 비어있는 아무도 쓰냐 안 쓰냐. 아무도 안 쓰네? 그럼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CSMA CD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회선을 쓰네야 쓰나 안 쓰나 보고 있다가 데이터를 안 쓰네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반대편도 안 쓰네 하고 보낼 수 있잖아요. 공교롭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충돌을 발생하게 되면은 이 충돌을 이제 잼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조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CSMA CD라고 합니다. 그다음 토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토폴로지에서 설명드렸던 그링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식이고요. 1980년대에 IBM에서 개발했고 802.5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전선 속도는 4메가에서 16메가bps 수준이고요. 예, 3바이트 정도에 되는 토큰이 링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이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제 토큰이 이렇게 순환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토큰을 보고 순환하다가 이 데이터가 내 데이터인지를 보고 내 데이터가 아니면 이 토큰을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목적지가 내 데이터다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토큰링에 실어진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는 거죠. 복사하고 그 토큰을 다시 다음 노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션은 자기 보냈던 토큰을 다시 받게 되면은 이 토큰은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폐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토큰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더넷보다 이제 이론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각광받았었는데 스위치 이더넷이라는 것이 이제 스위치가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혜택하게 됐습니다. FDDI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FDDI는 주링과 불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듀얼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100Mbps 대역폭을 갖는 네트워크 기술이고요. 최대 1000개 정도의 스테이션 연결이 가능하고 링의 최대 전송 길이는 100에서 200km 정도. 다중모드 회선인 경우는 2km까지 꽤긴 거리를 커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백본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서 합니다. 네트워크의 유형을 살펴보시면은 전선 거리에 따라서 랜이냐 맨이냐 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랜은 한정된 지역, 사무실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맨은 랜보다 범위가 크고 완보다 범위가 작은 도시권 통신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완은 거리와 장소 제한 극복하면서 넓은 지역 연결할 수 있는 광역 통신망이 됩니다. 다음 회선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킹 교환 방식이 있어요. 예. 뭐 이 그림을 보시면은 A에서 C로 통신을 하고 싶을 때 회선 교환 방식은 이렇게 회선을 먼저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래서 A와 C가 회선 설정이 됐을 때는 B와 D는 A와 C 회선, 점유된 회선이 끊어질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방식이고요. 패킹 교환 방식은 이 회선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A와 C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A에서 C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보낼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걸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회선에 실어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이 회선과 이 회선에 데이터를 보낼 때, 패킷 단위로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B에서 D로 보내려면 패킷도 동시에 이렇게 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다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 회선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데이터그램 방식은 각 스테이션 간의 연결을 설정 없이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가상 회선 방식은 앞서 보셨던 회선 방식처럼 논리적인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패킷 교환 기술에는 X25, X.25, 프레임 릴레이, 셀 릴레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X25는 초기 컴퓨터 통신망에서 전화망을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했었고요. 프레임 릴레이는 랜 및 광 케이블에서 고속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패킷 교환 기술이 되고요. 셀 릴레이는 비동기 전송 모드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프레임 릴레이보다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TCP/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TCP/IP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프로토콜이 뭔지 좀 알아보죠. 프로토콜이란 컴퓨터와 통신 장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 또는 규칙, 체계입니다. 그래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A가 보낸 데이터가 B가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이 데이터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A와 B가 어떤 데이터 규격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정하는 것 자체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자체는 크게 이제 형식, 의미, 타이밍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형식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제 그림으로 비유를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려면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서는 간략 볼 뺨에다가 이제 입술로 뽀뽀를 해주는 네, 이런 거가 이제 안녕이라는 어떤 인사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문화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형식 예,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사용할 거냐 하나가 있고요. 타이밍은 네 방금도 의미가 이제 이 형식이 에 따라서 표현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녕이라고 생각한다. 고개를 숙이면 의미가 있을 거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냐. 보통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같이 그래야만 이제 의미가 통하는 거죠. 예. 프로토콜은 형식, 의미, 타이밍 요 세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각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간적 타이밍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느냐 라고 구성 프로토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러를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에러 제어 기능
다음에 통신 각 객층마다 데이터를 캡슐할 수 있는 헤드와 트레일러 등을 붙일 수 있는 캡슐화 기능, 그다음에 연결을 맺고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연결 제어 기능, 그리고 데이터 보낼 때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순서 제어 기능, 그다음 데이터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상대방의 데이터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보내고 적게 받을 수 있으면 적게 보내는 흐름 제어 기능,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혼잡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동기화 기능, 그다음에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단편화면 재조정 기능, 데이터의 형식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네,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O, ANSI, ITU-T, IEEE, EIA, TTA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IP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TCP/IP는 근거리 통신망이나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미 국방성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1980년도에 해당 프로토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닉스에 TCP/IP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요. 1983년에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전신이 알파넷이 TCP/IP를 사용함에 따라서 지금의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TCP/IP는 TCP와 IP TCP/IP는 TCP와 IP를 아우르는 프로토콜인데 이제 UDP나 ARP 같은 프로토콜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네, TCP/IP 구조를 살펴보시죠. 네, TCP/IP는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나뉩니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응용 계층에는 저희가 보는 이제 TCP 응용 프로그램, 뭐 FTP 프로그램, UDP 응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전송 계층에는 이제 TCP와 UDP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층에는 이제 RARP, ARP, IP, ICMP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OSI 7계층으로 매핑을 해보자면은 전송 계층은 잠시만요. 전송 계층은 OSI 7계층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하고 매핑이 되고요. 요 인터넷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하고 매핑이 되고요.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과 DL 피지컬 계층 이렇게 매핑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응용 계층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위에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예. 이렇게 매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읽어 보시고요. TCP와 UDP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P는 연결을 맺는 연결 제한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UDP는 비연결형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맺을 필요 없고 데이터를 그냥 보내기만 합니다. TCP는 연결형이기 때문에 패킷이 잘 전달되고 도달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패킷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전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UDP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이제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TCP는 연결을 맺기 위해서 3-way 핸드쉐이킹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먼저 연결을 맺을 때 신이라는 패킷을 보내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신 아크라는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아크라는 응답을 주죠. 이렇게 데이터가 갔다가 오고 다시 보내지는 이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제 연결이 맺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하고요.
왜 3-way 핸드쉐이킹을 사용하냐면은 만약에 이 아크 과정이 없다 하면은 연결을 데이터를 보내고 씬을 보내고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서 응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 상대방이 잘 존재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서버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씬 아크가 잘 보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정말로 잘 됐는지를 서버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크라는 게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아, 상대방이 내가 보낸 연결을 이 클라이언트 수락을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연결이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0에서 65535사의 정수값이고요. 특히 0에서 123번은 잘 웰론 포트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이미 예약된 포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의 포트를 사용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포트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0에서 10023 사이의 포트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이후의 포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론 포트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쭉 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유명한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인 80포트를 사용하고 있죠.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번. 그다음에 DNS 같은 경우에는 53번. 그리고 파일 전송하기 FTP인 경우에는 20번과 21번. 그리고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텔넷 프로토콜은 23번. 그리고 SSH 프로토콜에서는 22번. 이런 것들이 사용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메일을 보낼 때는 SMTP 25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은 네트워크 프로그램 데이터를 통신하기에 접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이 A에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B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소켓이라고 하는 접점을 생성을 합니다. 이 소켓에는 내가 연결하려고 하는 내 IP와 포트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 소켓에 내가 논리적인 접점을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접점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이 소켓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에 연결된 반대쪽 소켓으로 데이터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대 사용하는 용어가 소켓입니다. 소켓은 인터넷 프로토콜, 로컬 시스템의 IP 주소 포트 번호, 원격 시스템의 IP 주소 포트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켓의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 원격 시스템의 IP 주소와 포트 주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 소켓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IP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노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이제 IP 주소의 길이는 32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0에서 25 사이의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십진수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네 자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42억 9,496만 7,296개의 I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7.0.0.1은 로컬호스트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IP로 예약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IP 주소는 어떤 클래스,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네 자리가
A.B.C.D라고 했을 때 앞에 요 한 자리, 이 A라는 자리를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B.C.D를 호스트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클래스 A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A는 이제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8비트 이렇게 할당이 안 되죠. 근데 BCD는 24비트가 할당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8비트로 나올 수 있는 숫자에서 조합은 2의 8승, BCD는 2의 24승이 되죠. 그래서 앞에는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8비트만을 사용하게 되고 BCD는 24비트의 호스트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쪽의 주소를 좀 더 늘리고 싶을 때는 이 클래스 B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B는 A와 B 이 두 가지를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C와 D가 이제 호스트 주소가 되고요. 클래스 C는 네트워크 주소 좀 더 이제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스트는 이제 이쪽 D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이 해당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표로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A에서 C로 가면 갈수록 네트워크의 수는 이렇게 늘어나죠. 반면에 호스트의 수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특수 목적의 IP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설 IP, 사설 네트워크를 위한 IP, 하설 IP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표시하는 루프백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7.0.0.1 같은 게 루프백 주소죠. 하설 IP 주소에는 A 클래스에는 한 개 네트워크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B 클래스는 16개, C 클래스는 256개의 네트워크가 할당되게 됩니다. 서브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넷이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호스트 주소 중 일부를 네트워크 주소로 할당을 해서 현재 네트워크를 좀 더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네트워크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네, 이거는 이제 뒤에 예를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C 클래스의 네트워크면은 요 A, B, C 그러니까 세 바이트가 네트워크가 주소가 되겠죠. 근데 C 클래스의 이제 서브넷을 하려면은 이 여기가 호스트 주소를 이 2비트를 지금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C 클래스의 네트워크 주소를 호스트 주소 중 상위 2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함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4개로 더 쪼갠 거예요. 예, 00이라는 네트워크, 01이라는 네트워크, 10이라는 네트워크, 12이라는 네트워크. 네, 이렇게 쪼개서 호스트는 나머지 6비트 가지고 호스트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C클래스 네트워크를 또다시 4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트워크 기존에는 C클래스면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서브넷 아이디라는 걸 추가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도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IP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메인 네임이고요.
이러한 도메인 네임 이름은 일종의 체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점으로 쪼개지는 다단계 계층 트리 구조가 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이 체계화가 돼 있죠. 맨 앞에는 프로토콜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브 도메인, 도메인 이름, 최상위 도메인 이렇게 도메인 이름과 최상위 도메인 앞에서 루트 도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는 이런 식으로 조직화가 돼 있어요. 예. 루트에서 내려오시면 .net, .eu, .com 이런 식으로 1단계 도메인이 있고 이 하위에는 또 2단계 도메인이 있어요. 예. 뭐 야후, 구글, 마이사이트. 3단계 도메인은 이 어떻게 보면 위에 여기는 이제 조직을 뜻하게 되고요. 이 조직 안에는 어떤 컴퓨터들이 있냐 를 의미하게 되고 이 컴퓨터 안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냐 를 의미하는 3단계 도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주소, 도메인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 그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싶다. 해당 컴퓨터의 IP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도메인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를 하고 있죠. 구글.com의 IP 주소를 알려주게. 그러면 DNS가 이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27-245-205-153 이라네. 그때부터 이제 87-245-205-153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CAN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DNS 기술적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1998년에 설립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가 바로 ICANN입니다. 그 다음 IPv6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IPv4인데 IPv4는 주소 길이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최대 2의 32승의 IP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이를 주소의 길이를 128비트로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 IPv6입니다. 그래서 2의 128승 개의 IP 주소를 갖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IP 주소를 부여하고도 남는 그런 숫자의 아주 큰 아주 많은 IP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IP 주소는 IPv4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로 보통 표현을 했는데 IPv6는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콜론으로 구분이 되고요. 각 콜론은 16비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비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고 곱하기 16비트, 2바이트니까 16바이트가 되겠죠. 네. 16바이트고 이건 이제 한 바이트는 8비트니까 그리고 128비트가 되는 거죠. IPv6의 특징은 IPv4에서 IPv4의 프로토콜 구성을 보시면은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기본으로 제공했던 헤더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IPv6에서는 확장 헤더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헤더 구조를 단순화했고요. 128비트로 주소기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기기를 할당하고도 남는 주소의 공간, 주소 개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Pv4에서 주소 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공인 IP를 모두 다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 IP를 여러 사설 IP를 사용할 수 있는 NAT 기술이라는 게
IPv6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하게 될것 같고요. ISP에서 상위 ISP가 할당받는 주소 일부분을 할당받는 계층적 체계를 갖게 됩니다. 호스트의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고요. 패킷 출처 기능, 데이터 부결성 비밀보장 기능 등을 IPv6의 확장 헤더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플로 레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트래픽을 구분할 수 있고 라우터에 의해서 QS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기본 헤더나 기본 헤더뿐만 아니라 헤더를 기본 헤더 확장 헤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 헤더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확장 헤더는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헤더를 의미하게 됩니다. IPv4와 IPv6를 또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 길이가 32비트, 64비트 차이가 있고 주소 개수도 차이가 많죠. 네, 그 다음에 QoS가 IPv6에 지원이 잘 된다. 네, 보안 기능. IPv4는 IP세기라는 프로토콜을 별도 설치해야 되는데 IPv6는 확장 기능으로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IPv4 자동으로 구성할 수가 없는데 IPv6는 자동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 모바일 IP를 지원할 때 IPv4는 좀 어려운 반면에 IPv6는 구현하기가 쉬워요. 이동성이라는 의미는 스테이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일 지역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IPv6는 해당 스테이션에 고유의 IP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이 IP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IPv4는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기지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 기준의 분야에 따라서 얘의 IP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한 해 IP를 가지고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Pv4는 주소 개수가 40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해당 스테이션에 동일한 IP를 부여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동성 지원이 어렵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